국내 영화 탑20를 보시죠. 기준은 넷플릭스 전 세계 누적 시청 시간입니다.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공개분을 합산하였습니다. 22 브로커 220만 시간, 국내 관객 수 126만 명, 19위 싱크홀 226만 시간, 국내 관객 수 220만 명, 18위 나쁜 녀석들 더 무비 230만 시간, 국내 관객 수 457만 명, 17위 판도라 270만 시간, 국내 관객 수 458만 명, 16위 헌트 280만 시간, 국내 관객 수 435만 명, 15위 강철비 280만 시간, 국내 관객 수 445만 명, 14위 터널 280만 시간, 국내 관객 수 712만 명, 13위 백두산 280만 시간, 국내 관객 수 825만 명, 12위 극한직업 290만 시간, 국내 관객 수 1626만 명, 11위 모가디슈 326만 시간, 국내 관객 수 361만 명, 10위 기생충 360만 시간, 국내 관객 수 1031만 명, 9위 반도 420만 시간, 국내 관객 수 381만 명, 8위 기억의 밤 430만 시간, 국내 관객 수 139만 명, 7위 헤어질 결심 450만 시간, 국내 관객 수 190만 명, 6위 외계 플러스인 일부 470만 시간, 국내 관객 수 154만 명, 5위 교섭 550만 시간, 국내 관객 수 172만 명, 4위 부산행 780만 시간, 국내 관객 수 1,157만 명, 3위 살아있다 1,070만 시간, 국내 관객 수 190만 명, 2위 공조이 인터내셔널 1,110만 시간, 국내 관객 수 698만 명, 1위 해적 도깨비 깃발 3,659만 시간, 국내 관객 수 134만 명입니다. 대한민국 영화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.